고령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춘들의 러브스토리에 비해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음 많은 청춘,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할아버지, 송씨 할머니 좋아하시죠? 뭐? 내가? 네. 이쁜이 느낌도 그럴까? 당연하죠.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노년의 사랑 이야기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박근영, 차화연의 황혼 로맨스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사랑에서 남준아. 제가 아마 이렇게 화면 안에서 사랑을 하고 이러는 건 아마 그 시간 꽤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네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사실 많이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하디 흔하다는 사랑 이야기일 뿐인데 주체가 노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제가 되고 화제가 되는 황혼의 사랑. 65세 이상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의 재혼 건수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남자의 재혼 건수는 1,890건으로 2005년보다 약 2.2배 늘었고요. 65세 이상 여자 역시 725건으로 2005년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명 중에 한 분은 노년층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생활력이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요. 생활력이 없다 그러면 결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지난 8월 7번째 부인을 맞아 결혼식을 치를 예정이었던 유퉁은 1년의 문제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는데요. 57년생인 유퉁의 예비 신부는 89년생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죠. 그런가 하면 백윤식 또한 최근 열애 사실을 공개하며 황혼 로맨스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이젠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백윤식 씨 보면서도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로맨스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나 열애 공개 2주 만에 K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백윤식에게 20년 된 다른 연인이 있고 두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로맨스는 스캔들로 변모했습니다. 최근 꽃할배 열풍 등으로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사랑은 청춘의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데요. 한편 신성일은 지난 2011년 자서전 출간과 함께 아내 엄앵란 모르게 숨겨왔던 옛 사랑 이야기를 고백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 되는 엄앵란이고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이루지 못한 예전한 그런 얘기가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파격적인 스캔들에도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다고 밝혔던 신성일은 이듬해 4월 인터뷰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우리 집안 식구 나아가서는 우리 마누라한테는 좀 가슴 아프게 되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용서를 바라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스캔들에 휘말린 신성일은 배슬기와 함께한 영화 야관문의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49세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파격적인 멜로를 보여줄 예정이어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대를 최근 들어 중장년층을 넘어 노년의 러브스토리가 드라마, 사랑합니다.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노년의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아내가 죽고 이제 많이 후회하게 되고 사후의 사랑을 한다는 얘기죠. 영혼의 사랑.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랑 얘기를 펼칠까 하는데요. 사랑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죠. 마음만큼은 여느 청춘과 다름없을 이들의 로맨스를 응원합니다.